오늘 그 제가 1부, 2부, 4부, 5부를 설교했어요. 3부 때 손님이 좀 오셔서 목양실에서 응대를 하는 가운데 너무 그 기분 좋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를 40대로 보더라고요. 40대. 진짜 옆에 증인도 있어요. 증인도. 이제 한참 참 오랜만에 뵌 분인데 기쁘게 대화를 하고 그분을 이제 보냈어요. 배웅을 하고 나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요 대기실에 와 앉아 기다리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만약에 내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 부활해요. 예, 부활을 하게 되는데. 몇살때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몇살때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모르죠, 뭐 아직 안 해봤으니까. 예. 가끔 이제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면 10년만 더 젊었어도, 20년만 좀더 젊었어도 뭐 그런 이제 넋두리 겸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근데 누가 저보고 몇 살로 돌아갔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절대 안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 나이쯤 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이죄 많은 끔찍한 세상을 왜 다시 살라 그래요?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이 가장 좋아요. 늘 현재, 현재가 가장 좋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시대가 부정확하고 예측 불허인데다가 불안하니까 내 10년 후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상상도 하게 되고 걱정이 한 90%죠. 그런데 그럴 때는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은 오늘의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없어요. 저도 이제 예측도 많이 해보고 계획도 많이 세워보잖아요. 목회 현장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근데 지나와 보면 단한 번도 예측대로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권이 정말 그분께 있구나. 저는 한 번도 제 예측대로 제 인생이 가본 적이 없어요. 하다가 어느 날눈 떠보면 여기 서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은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다가 염려에 쌓이고 걱정에 쌓이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자. 그러면 그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고 인생이 쌓여서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죠? 평강이. 그 평강이라는 실체가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리라는 말은 그 평안함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견고히 묶여 있을 때그 묶여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지 그 길은 가시밭길도 있을 수 있고 폭풍 속에 우리를 넣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약속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은 본문 쭉 지금 27절서부터 40절까지 읽으셨지만 얼핏 보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부활 논쟁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활 논쟁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이 이야기는 스토리 내용은 부활에 관한 주제가 맞지만 또 그 주제가 예수님이 이해한 부활과 사두개인들이 이해한 부활과의 큰 간격이 있지만 이 부활의 논증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능력 뭐 이런 걸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뜻밖에도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얹어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눈치 못 채게 이 속에 깔려 있어요. 그 부분이 뭘까? 과연 이 부활이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부활을 빼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너무나 엄청난 기독교의 주제인 부활 때문에 이것이 그냥 부활 논쟁으로만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속에는 부활도 물론 예수님이 설명하시지만 그 너머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과연 그게 뭘까? 우선 한 절 한 절 풀어 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뭐 신학적인 설명은 다 절제하고 두 가지를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여기 모세의 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모세의 글이라고 했을까요? 사도계인들의 성경관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사도계인들은 모세 오경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절을 보시냐면 예수님이 37절에 이들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꺼내놓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하고 이제 변증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 가상적 질문을 받은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글 가지고 시비를 거는구나. 그래, 그러면 좋다. 모세의 글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함정을 놓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알아채시고 그 함정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친 거예요. 좋다, 그럼 모세의 글 가지고 한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꺼낸 것이 출애굽기 내용을 꺼내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흐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8절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합시다. 그 후에 여자도 죽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이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소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신학적으로 굉장한 싸움이 있죠, 항상.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좀 진보적 진영에 속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이 당시 진보적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진보적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 정권과 밀착된 그룹을 이 시대에서는 진보적 그룹이라고 굉장히 좀 그 신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신학적 관점을 가진 그룹이 진보적 그룹인데 이 사두개파들은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모든 이권과 특권을 챙겨먹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바리새인 안에 서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항상 로마 정권과 이 사두개파와 대립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사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믿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꺼내는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칠형제가, 이건 하나의 가정적 질문일 것 같아요. 칠형제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 아내로 규정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일곱 남자하고 다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입장에서 이 질문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진퇴양난이죠? 그래도 첫 번째 남편의 아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닐까? 혹시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반론을 어떻게 하는가 잘 보십시오. 몇 절을 보시냐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다 같이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이 여기서 표현한 극명한 두 개의 인생길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저 세상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다시 보세요. 34절 예수님의 설명과 답변 속에 나타난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자녀들은, 현세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라 그랬지 이들이 천사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오해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꺼내든 예증이 바로 모세의 글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글을 가지고 시비를 들어왔죠? 바로 모세의 글을 가지고 시비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치는 것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이제 이 시비에 대해서 디펜스를 합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뜻입니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전치사를 잘 봐야 돼요. 이것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자녀가 갖는 하나님과의 무시무시한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아주 핵심 가치를 어느 글을 통해서 변증을 했습니까? 모세의 글을 통해서 변증을 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두개파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글과
또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세의 글은 다른 글인가요? 같은 글인가요? 같은 글이죠. 그런데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무슨 차이일까요? 해석의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해석에 한마디를 못하죠? 예수님의 정확한 모세의 글을 풀어내는 해석에 이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한마디를 못합니다. 자, 잘 보세요.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4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더 물을 수 없었다는 말은 말문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종적 해석의 권위자는 누구로 드러났습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거를 누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의 이 글에서의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결론은 두 가지예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는 그 성경의 해석권에 관한 문제를 사실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데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질문자는 누구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응대를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지금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랍비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의 전통적 형식이에요. 즉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어디서 주고받고 있는지 아세요? 성전 아닙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질문에 들어오는 모세의 글만 성경으로 이해하고 믿고 그 믿는 것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응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두 가지를 누가가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성경의 권위와 두 번째는 그 성경에 대해서 최종적 해석자가 누구냐? 성경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주제를 통해서 설명했다고요?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주제를 통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불멸의 사상은 어떤 건가 하면 그냥 종족이 끊어지지 않는 걸 그 나름대로 부활에 대한 이해로 잘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은 믿은 게 아니라 잘못 믿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살그머니 감추어진 인물 하나가 맨 마지막에서 들통이 나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 대화를 쭉 듣다가 마지막에 살짝 거듭니다. 거드는 내용과 언어의 표현을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자, 앞을 보실까요? 그러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설명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이, 대답하세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죠.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2장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준엄하게 꾸짖은 대상이 누구죠? 서기관들이에요. 자, 보세요. 45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누구를 삼거라?
서기관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해석에 대해서 나름 안다고 자랑 비슷하게 거둔 서기관들을 최종적으로 꾸짖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평가를 잘 보세요.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들은 더 무슨 심판을 받는다?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부활의 사후의 세계를 준비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알고도 딴짓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후자죠. 후자예요. 근데 이런 종류의 인생은 교회밖에 많을까요? 교회 안에 많을까요? 예, 교회 안에 많아요. 유독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들이죠. 집안의 탕자. 나름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주장하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잘 몰라요. 아버지가 오로지 자기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걸 놓치고 큰아들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 행동에 못마땅한 채 투덜대고 원망을 쏟아내죠. 집안의 탕자예요. 큰아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시비에 부활의 논증을 정확히 설명하지만 사실 그 비판의 대상은 누구로 돌립니까? 서기관들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넌 더 나쁘다, 더 나쁘다. 그래, 그 부활을 알면서도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논리는 무척 예리하게 온 대상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냥 비껴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고한 대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일본 담당 김성원 목사님하고 이제 나고야의 그 히스콜 교회 가서 척성 신학교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교재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돈을 다 지불하고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 교재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서부터 13장서부터 17장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교재가 있고 이번엔 좀 통역이 바뀌었어요. 통역이 절반은 일본분이고 절반은 한국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스미지 요시오라고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충현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같이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아주 그 우수한 분이죠. 그런데 그 와이프가 한국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릴 때는 모르죠. 뭐 이렇게 막 개구장에다가 교회 마당 뭐 쓸고 다니면서 이렇게 장난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라가지고 한국에서 신학 교육을 다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밑에서 지금 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기억이 나서 또 학교에서 제 수업을 한 학기 공부도 했던 친구이길래 통역을 할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제 할 수 있겠다고 그러고 그 친구한테 번역을 다 맡겨서 이제 통역까지 맡겼어요. 근데 뭐 완전히 일본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의 감성과 감정을 정서를 뭐 완전히 알죠. 이 통역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통역이 잘못되면 반역이 돼요. 단순히 문장을 옮긴다고 통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정서가 번역이 돼야 되고 감정이 통역이 돼야 이 완전한 통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정서와 가치관과 문화와 또 그런 그 정서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통역이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죠. 왜곡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통역을 잘하니까
뭐 강사는 그냥 거저 서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다 통역을 잘해서 아주 큰 이제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저도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겸사겸사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일본에서 우리 삼일교회처럼 유독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아주 국제적인 교회예요. 외국인들도 많고 또 중국인들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설립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아주 놀랍게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댔는데 그만 지금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목회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과중한 나머지 이렇게 우울증이 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지금 4개월째 입원을 하고 계시니까 핵심 리더십이 지금 부재 중인 거죠. 그래도 뭐 워낙 스태프들이 건강해서 어떻게 꾸려나가고는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도 걱정이고 사모님도 걱정이 많겠죠. 사모님도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면담이 좀 가능하면 가서 좀 기도라도 같이 하려고 요청을 했더니 의사들이 막아요. 의사들이 아직 사람 만날 만한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그 사모님하고 이제 옆에 통역 선교사님 한 분하고 셋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네요. 너무 지금 남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목회할 의욕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목회를 더 이상 그 재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당신이 대신 좀 그 자리를 맡아서 목회를 이어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사모님이 의외로 또 아주 소녀 같으셔서 밝기는 한 분인데 이분도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기도 제목 겸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에도 이제 히스걸 교회 꾸준히 가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겠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들 얘기를 해요. 아들 이름이 아론인데 아론 호소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 호주에 유학을 가 있어요. 그 신학도 하고 또 기독교 음악도 공부하는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19살이래요. 근데 매달 이 친구에게 생활비, 학비까지 전부 일체, 그 외에는 엑스트라 마니가 없는 거예요. 딱 7만 엔을 보낸답니다. 7만 엔. 그러면 이제 환율로 따져볼 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70만 원 가지고 알아서 다 살아야 돼요. 근데 워낙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훈련을 단단히 시켜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계부를 썼답니다. 이 어린 친구가. 그 70만 원 가지고 모든 걸 생활하면서 학비까지, 생활비, 숙식 다 해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모들이 그 이상은 모른다. 이게 딱 떼놓은 겁니다. 이제 그 돈 가지고 뭐 외국에서 힘들죠. 어렵게 지내는데, 그 호소의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몸이 아프니까 참 이 아들이라는 존재가 묘해요. 아버지들은요, 힘이 들면 이상하게 아들들에게 조금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문자를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뭐 별로 반응이 시큰둥해요. 네. 아버지 안타깝고 절실한 만큼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힘들고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해서 이제 호주에 가 있는 고생하는 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답니다. 편지를. 그랬더니 이 녀석한테, 아론 호소의 이 친구한테 딱 한 문장으로 답변이 왔는데, 하나님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시는군요. 19살짜리가, 그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음 시즌이에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야구의 광팬들이죠. 그러면 야구의 그 시즌의 성패는 언제 판가름 납니까? 얼마나 동계 훈련을
혹독이 당금질 했느냐에 따라서 씻은 성패가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상황을 다 읽더니 뭐 길게도 안 쓰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시는군요. 아, 제가 이게 뭐 훅 들어오더라고요. 감동이. 야, 그 참 사모님 아들 잘 키우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절망스럽고 길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대략 난감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뭐가 있어요? 다음 시즌이 있어요. 다음 시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그 오후 내내 이제 저녁 강의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들어오는데 차를 탔는데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봉고 교회 봉고 버스인데 뭐 음악이 하나 나와요. 이 선교사님한테 이 무슨 음악이에요? 곡 굉장히 좋네요. 그랬더니 아 이거 아까 그 아론 호세 그 친구가 작사 작곡한 겁니다. 그 제가 너무 좋아서 그 곡을 좀 쓰겠다 그랬어요. 그 제목이 이렇게 돼요. 제목은 Faith, 믿음이라는 제목인데 골짜기 나 걸어갈 때 주님 나의 곁에 계시네. 높은 산 나 올라갈 때 주님 내 손 잡으시네. 모든 것 잃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예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강조보다는 사실상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특권 아닐까요? 이 곡을 우리 POP에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준비를 했는데 그 아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느껴가면서 이 찬양을 한번 먼저 듣고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골짜기 나 걸어갈 때 주님 나의 곁에 계시네. 높은 산 나 올라갈 때 주님 내 손 잡으시네. 모든 걸 잃어도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바다에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처음 부르는 노래일 텐데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 성경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만지고 목격하고도 낙향하여 고향으로 떠났어요.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단순히 기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네. 알지? 그런데 그런 부활의 의미가 그렇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분이라면 또 살아난들?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질 못했어요. 언제 그것이 확 눈에 전부 열어집니까? 엠마오 도상으로 낙향하여 실망하여 길을 떠나던 제자들 곁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뭘 풀어줍니까? 이사야의 글에 그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글들을 풀어줘요. 그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죠. 결국 어떤 이들은 부활을 그런 의미적인 부활로만 이해를 하는 수도 있고 그냥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불멸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첫째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해석해 주는 마지막 권위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야 되는가? 왜 진리도록 진리해야 되는가? 그 명백한 근거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열린 지혜를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이 부활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 앞에 오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또 한 줄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